지난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검증을 통과했다며 정면 돌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추경안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야3당은 일자리 추경이 아닌 공무원 늘리기 추경이라며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 인선이 추가로 단행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보수 정권 눈밖에 나 관직을 떠났다가 9년 만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새 정부 4번째 여성 장관 후보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촬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270km나 영국을 침투해 오가는데도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과열 지역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는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나 교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 놓였던 쇼핑백 안에 폭발물이 있었고 텀블러 모양의 기폭장치엔 작은 나사무 수십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 달 넘게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기동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작업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한 직후 커터칼로 밧줄을 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 3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국장 사무실에서 고급 바둑판을 찾아냈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 국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김 위원장을 적임자로 인정하는데 야당 반대로 금쪽같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증 과정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능력이나 또는 정책적인 어떤 지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흠집 내기식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인사청문회가 폭넓은 인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은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위원장은 기업을 몰아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 전 야당 지도부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협치 포기를 선언한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만약 청와대가 임명한다면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주에 대해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질주, 국회의 무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유한국당까지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임명 강행은 이번이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더 큰 뇌관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김상조 위원장과는 달리 강 후보자는 야 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인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가 높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남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추경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는데 야 3당은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예산결산특위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이어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다시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이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는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이 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회동에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데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설득에도 야3당은 이번 추경안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야3당은 추경은 물론 다른 주요 현안도 공조하기로 해 당분간 여야 협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보수 정권에 눈 밖에 나서 관직을 떠났다가 9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부로 복귀했지만 8개월 동안이나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8년 결국 사표를 내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이후 2012년 말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임명되면 9년 만에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 전문 경영인 등을 거치며 쌓은 융합적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새 정부 네 번째 여성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주로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전직 의원입니다. 오늘 인선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친문 일색이라고 혹평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코드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렇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정부의 남북 관계를 담당할 주요 멤버들이 확정됐습니다. 대부분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입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2007년 당시 평양에서 열렸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입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 뒤쪽에 앉아 회담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통일장관으로 지명된 조명균 당시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장 지명 당시부터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던 서훈 원장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천혜성 통일차관 또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 남북관계 주요 라인에 배치된 것입니다. 진전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강점들과 경험들이 좋은 어떤 성과를 발휘할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거 사례까지 들며 정부와 여당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교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을 고백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 한 언론기고문에 운 좋게 적발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썼습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공직배제 5대 원칙보다 중대한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 밖에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판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는 음주를 했다든지 위장전입했다든지 그 당시 야당은 무조건 보고서 채택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청문회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음주운전을 했던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비리 의혹들과 중첩된 경우였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최근 부쩍 과열된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닷새 전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지요. 그 안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을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성주 골프장까지 270km가 넘는데 무인기가 오가는 동안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기는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이 수거해 분석했더니 소니사의 DSLT 사진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사진 수백 장이 담긴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가운데는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를 촬영한 것도 10여 장 있었습니다. 해상도는 높지 않았지만 4월 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모습이 담긴 겁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온 무인기가 남쪽으로 270km를 날아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을 집중 촬영한 뒤 북상하다 연료가 떨어져 인제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기는 엔진이 두 개 달린 쌍발 엔진형으로 지난 2014년 전방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가 엔진이 하나였던 것과 다릅니다.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며 군사분계선 넘어 후방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 파문이 인지 3년 만에 또 처음으로 후방 군사기지 상공까지 뚫린 사실이 드러난 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성능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전군 전방지역 부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정찰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지난 2014년 전방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을 때 우리 군은 레이더 도입을 비롯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군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공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당시 군이 보유한 저고도 레이더는 3km 고도 이하로 접근하는 비행기와 헬기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가 1, 2m에 불과해 세워도 비슷해 보이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파문이 일자 군은 소형 무인기를 포착할 수 있는 탐지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감시 범위가 10km 정도에 불과한데 가격은 대당 10억 원 정도로 비싼 편이고 수량도 제한되다 보니 전방보다는 서울 주요 시설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시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대대적인 변화를 할 만큼의 어떤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30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개발에도 착수했지만 실제 운용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지상 레이더를 공중으로 지향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양국의 안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행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를 상징하는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군복을 입고 한미연합사령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직접 영접을 나온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한민국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확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맹이란 단어를 9차례 사용했고 한미 공조를 상징하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같이 합시다. 이거 어떻게든 같이 합시다. 문 대통령은 또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시가 한미 양국의 화합을 기념하며 행사를 열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미 이사단 장갑차에 숨진 미선 효순양의 15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결국 행사는 파행됐습니다.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한반도와 평화정책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한반도 문제, 특히 사드 배치 논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도 복잡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한미동맹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시각들을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덤포드 미 합참 의장은 오늘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미군 기지 방어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been on a relentless path to field a nuclear ICBM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In just a few years, if we don't change the trajectory, we'll lose ou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etitive advantage.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포브스지 기고를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 형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협공받는 처지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내 복잡한 시각을 잘 읽는 것도 우리 안보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주시하고 있고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입법행위 적발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서울 강남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과열 지역에 대해 선별적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투기는 근절하지만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또 서울 강남 같은 지역에 대한 선별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투기 과열 지구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대책 나올 겁니다. 경제수장의 강력한 경고는 부동산 투기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경제부총리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부가 오늘부터 불법 전매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열 지역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는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정부의 부동산 합동 단속반이 공인중개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최근 중개한 매매 계약서를 넘겨받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가격 많이 올랐죠, 우리는.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직원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거래 가격을 속여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합동 단속 첫날 단속반은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전국의 현장을 점검했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아 별다른 실적은 없었습니다. 중개업소가 지금은 문을 닫았더라도 항상 문을 닫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합동 단속에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서울 개포 주공 아파트의 경우 열흘 전 매매가 마지막이었고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이달 들어 매수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합동 단속에 이어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대책까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엔 효과를 볼지 주목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연구실 앞에 있던 상자를 열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찢어진 종이 상자 위에 시커멓게 그을린 텀블러와 건전지가 놓여 있습니다. 폭발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텀블러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는 제1공학관 4층 자신의 연구실 앞에 놓인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쇼핑백 안에 있던 상자를 열자 폭발이 일어났고 김 교수는 팔과 목, 얼굴 등에 1에서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났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폭발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텀블러 안에는 수십 개의 나사도 들어 있었지만 큰 폭발이 아니라 튀어 오르진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화상의 정도가 크지는 않겠지만 많이 정신적으로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신 상황인 거죠.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분석팀, 과학수사팀 7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폭발물의 각도 관리나 유형에서는요, 국가에서 감정할 예정입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테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명대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군 폭발물 대책팀과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인력도 급파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 범행에 쓰인 물병 모양의 폭발물은 다소 조악하기는 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사제 폭발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먼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서 손형환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 잔해를 수거한 뒤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폭발물 본체는 가로 7cm, 세로 16.5cm 크기로 카페에서 파는 텀블러 형태였습니다. 경찰 분석 결과 조악하긴 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사제 폭발물로 확인됐습니다. 건전지를 이용한 기폭장치와 전선, 검은 화약이 발견됐고 텀블러 안에선 테러용 폭탄에 많이 쓰이는 나사 수십 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위력으로 이 나사를 허공에 흩어지게 해 피해를 키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상자를 여는 순간 텀블러 전체가 아닌 밀봉이 약한 뚜껑 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프 폭탄을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편은 외벽에 설치를 하지만 오늘 그 텀블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설치를 했는데 밀봉이 확실했다면 아마 살상까지 되지 않았나. 경찰은 폭발물이 놓였던 위치와 폭발물의 종류로 보아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공격이라기보단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정환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노래를 튼 채 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끄는 겁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곳곳에 밧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을 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밧줄입니다. 지난 8일 아침 이 줄이 끊어지며 작업 중이던 46살 김모 씨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밧줄을 끄는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옥상으로 올라온 서 씨는 당시 작업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고압용 커터칼로 절단해버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일하는 한 작업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직후였습니다. 서 씨는 작업자들이 매달린 줄 4개 가운데 하나를 자르다가 다른 쪽에서 노래가 들리자 그쪽으로 가서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 씨의 항의를 받은 작업자는 노래를 껐지만 이를 모르고 노래를 틀어놨던 다른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번 사건과 공주 치료 감호소에 피의자가 치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범죄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과 학교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장을 가로질러서 등교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 학교에 가서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동 취재 박찬근 기자입니다. 1,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신길동 재개발 현장입니다. 터다지기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 현장과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생들이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목 아파요.
갑자기 그 물에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얼굴에 탁 했는데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때. 공사장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때문에 운동장은 있으나 마납니다. 체육 수업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한 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당일 영등포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인 세제곱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이곳은 두 배 가까이 높은 세제곱미터당 9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WHO 권고 기준 초과가 돼서 야외 운동장 수업을 지양하도록 그런 권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뭐 쭉 잘 안 다니던 병원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너무 자주 가고 아침에 열이 나고 목이 부어서 어린애들은 마스크를 하래도 안 하잖아. 석 달에 걸친 학부모들의 항의 끝에 건설사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해주고 학교 건물 외벽에 물을 뿌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 10월, 뭐 11월 정도면 지금처럼 이제 땅이 드러나는 상황은 이제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각종 먼지가 발생하는 데 대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년 뒤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도 건설 현장 먼지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에 돈을 뜯어낸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전문대를 나와 취업을 준비하던 22살 A씨에게 지난 3월 25살 한모씨가 SNS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취직이 안 돼 좌절하던 A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한씨가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씨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과 휴대폰을 마련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A씨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승용차와 휴대폰을 구입했고 한씨에게 넘겼습니다. 한 씨는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운전을 하게 하고 채용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 운전도 하고 차도 생기고 직업도 생겼구나. 하지만 한 씨는 한 달도 안 돼 차량과 휴대폰을 팔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한 씨는 둘러대며 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안 되냐. 정말 낯설리면 아니지. 결국 A씨는 지난 4월 가족들에게 취직을 꼭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씨는 다른 취업 준비생 4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전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면직된 지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혔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말을 아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증언대에서는 여전히 신랄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 인사조치한 점을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상급자나 하급자로부터 최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문제 많은 공무원 취급해 쫓아냈던 겁니다. 또 국무총리실이 한밤에 노 전 국장 사무실을 뒤지며 망신주기식 감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바둑계 유명인사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고급 비자나무 바둑판을 노 전 국장 사무실에서 찾아냈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은 바둑을 두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유 변호사는 그것과 바둑판을 받은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친 거냐 반말하지 말라며 고성을 주고받아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유 전 장관에게 질문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간간이 헛웃음을 보이다가 신문을 마친 유 변호사와는 한바구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SBS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그 실체가 공개됐었죠. 감사원 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나랏돈 지원을 끊기 위해서 정부가 집요하게 움직였는데 그 피해 사례가 4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된 뒤 갑자기 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을 회유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지원금을 확 줄인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와 산하기관들은 심의위원이나 예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 후보자와 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기준은 청와대가 만든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444건에 달했습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배제 실적을 관리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려고 TF까지 운영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이행과 관련된 공무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정부 연구 용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에 연구비를 부풀려 타내온 대학 교수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이 8년 동안 10억 원이나 됩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는 자원 관련 선물 투자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연구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는 제자 20여 명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계좌로 들어오는 용역비를 가로챘습니다. 2007년부터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빼먹은 돈은 10억 원. 검찰은 제자들도 자신들이 유령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자체 감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대개 정부기관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교수진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쳐 계약을 맺지만 A 교수는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계약을 맺은 겁니다. 보통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접비라든지 이런 걸 떼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아끼기 위해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A 교수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A 교수가 새 과목의 수업을 맡고 있어 학기 중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미국에서 강도로 몰려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야 했던 남성이 17년 만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진짜 범인과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썼던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LA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캔사스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23살이던 리처드 존슨은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는 단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존슨은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알리바이도 입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슨은 지금까지 17년이란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wrap your mind around because it's like it's surreal. It's hard to believe that you're actually going through that. 그런데 재작년 자신과 흡사하게 생긴 리키라는 이름의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민단체에 연락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리키가 1999년 당시 범죄 현장 주변에 살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진 왼쪽이 리키, 오른쪽이 존스로 얼굴 생김새는 물론 머리 모양과 수염까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목격자의 착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8일 존스를 석방했습니다. It doesn't get the type of attention that it should get because it's purely injustice. And that's not right. We're supposed to be able to depend on our justice system.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아직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사법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온 나라가 한일 월드컵 열기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의 좁은 도로에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가던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미선, 신효순 양입니다. 오늘 15주기 추모제가 열렸는데 오랜만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순 양의 아버지 신현수 씨가 딸의 추모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30살.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딸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해집니다. 걔는 저기 이제 운동 같은 걸 좀 좋아하고 그래서 군 생활을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어요. 뭐 이제 그거 다 접어야지 뭐 어떻게 이럴 수 없는 건데. 미선 양의 아버지 심수보 씨도 14년 만에 추모제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추모제는 열렸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짧은 생을 마친 두 여중생을 추모하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 15년 동안 같이 이제 시민 단체, 사회 단체 여러분들께 해주시는데 같이 뜻을 가지 못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또 고맙고 그래요. 사고 현장에서 열린 오늘 추모제에서는 근처에 396제곱미터 넓이로 오는 9월 문을 여는 추모공원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시민의 성금으로 만든 추모비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가족들은 소파, 즉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면 하늘에서 딸들과 만났을 때 조금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소망을 전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최근 소규모 창업 인구가 늘면서 주방기기 중고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식업이 유행에 민감해졌기 때문인데 드나드는 물품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이 작은 튀김기는 요즘 이 동네 최고 스타입니다. 가스가 아닌 전기로 온도를 척척 맞추며 하루 1,000개 넘는 핫도그를 튀겨냅니다. 빵도 있고 소시지 있고 치즈 있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 다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사 먹게 돼요. 석 달 만에 똑같은 튀김기 700대가 전국 각 점포에 배치돼 옛날 핫도그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방기기의 상황은 우울합니다. 타이완에서 온 이 오븐은 당분간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타이완 카스테라 열풍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자 가게는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오븐은 이곳 재활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중고 창고엔 이미 같은 신세의 동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서 온 벌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이탈리아산 고급 커피 머신은 1년 사이 두 번이나 주인과 작별했습니다. 요즘 슈크림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독일에서 온 이 오븐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그게 이제 폐업이 되고 그 물건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창업이 됩니다. 이게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만 따져봐도 지난해 4만 천여 곳이 개업했지만 2만 4천여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14개 점포가 새 간판을 올리고 66개가 폐업한 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개인 창업이든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그 매장만의 컨셉, 서비스, 차별화된 포인트를 지속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버티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된 외식업계. 주방기기의 슬픈 여행은 언제쯤 끝날까요? SBS 심호섭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업계에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최근 본사와 점주가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프랜차이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빵집. 직원들이 꽈배기 만드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가게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빵집 12곳과 함께 앞으로 꽈배기 전문 프랜차이즈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십 가지 다양한 빵을 내놓는 기존 프랜차이즈에 맞서기 위해 한두 가지 상품에 주력하기로 한 겁니다. 동네 빵집이 겪는 어려움을 서로들 누구보다 잘 알기에 프랜차이즈화 하면 본부가 갖는 수익금 일부를 가맹점과 나눈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조합원이 되면은 가맹비를 안 받고 그 기술 지도만 해주고 매달 지도비를 안 받으면서 함께 개발하고. 노점에서 시작해 점포 수가 40개로 늘어난 한 와플 전문 업체입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메뉴 개발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도 합니다. 네, 물류 매출이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대부분인데 남는 이익을 점주님들에게. 정부는 이렇게 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공유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브랜드와 홈페이지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시장에 성공해야 됩니다. 마케팅이랄지 컨설팅 그리고 자금 지원까지 대해 연동해서 지원해서 이익 공유를 앞세운 착한 프랜차이즈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SBS 정연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유독 소형 SUV 차량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저도 즐기고 경제성도 고려한 선택인 건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보시죠. 한승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한 소형 SUV 코나입니다. 레저용의 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차 이름도 하와이 휴양지에서 따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처음으로 신차 소개에 직접 나설 정도로 현대차는 소형 SUV 코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글로벌 차량들이 있습니다만은 코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판매는 1.3% 증가에 그쳤지만 소형 SUV 차량은 25%나 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 SUV 시장의 최강자는 쌍용 티볼리, 기아차 니로와 르노 삼성 QM3, 한국 GM의 트렉스 등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다음 달 또 다른 소형 SUV 스토닉을 공개해 경쟁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형 SUV로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도 만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형이라든지 대형에 대한 SUV는 미국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 경쟁력이 좀 지지기 때문에 자동차급 SUV를 보완하는 게 결국은 지금으로서 당장의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레저 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인기가 높은 소형 SUV 시장을 잡기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이 물러난 한화가 새로운 감독 없이 이상군 대행 체제로 올 시즌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성근 감독이 성적 부진과 단장과의 마찰로 물러나자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승격됐는데요. 한화 구단은 이상군 감독 대행이 빠른 시간 안에 팀을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평가해 남은 시즌까지 지휘봉을 계속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사령탑은 올 시즌을 마친 뒤 선임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장민석 선수의 호수비 장면 준비했습니다. 요즘 홈런 공장으로 불리는 SK의 홈런성 타구를 낚아챘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어서요. 시선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예상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금요일에 32도까지 치솟는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불볕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에 서울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엔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열흘 전에 서울의 한 약국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급 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원동에서 17년째 약국을 운영해온 50대 약사는 시급 만 원이 솔직히 버겁고 좀 부담되지만 취업이 워낙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국은 오늘 28살 직원을 새 식구로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